자, 이번에는 FTP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 되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FTP는 이제 서버에 그두 개의 채널을 활용을 하는데, 하나는 일반적으로 21번이고요. 또 하나는 20번을 사용합니다. 21번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컨트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서버의 20번 포트는 실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 채널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규약은 RFC 959 문서를 참고하시면은 자세한 규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FTP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모듈을 제공을 합니다. 고급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요. 기본 모드는 이제 패시브 모드가 되겠습니다. 패시브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을 할때 누가 먼저 그 데이터 포트를 오픈하고 누가 거기에 연결하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 모드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먼저 데이터 포트를 오픈하고요. 서버가 여기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패시브 모드는 서버가 우선 포트를 오픈을 하고 그 포트 번호를 이쪽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접속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렇게 접속하는 이런 방식을 패시브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FTP 모듈, 라이브러리 모듈의 주요 메서드를 그룹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관련 모듈로는 이제 클래스 FTP 객체를 생성하는 FTP 객체가 있고요. Connect 연결할 때 쓰죠. 로그인할 때 쓰는 로그인, 이제 연결을 종료할 때 쓰는 Close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목록을 얻으려면 우리가 쓰는 게 DIR 혹은 NLST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파일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메서드들이 제공됩니다. RETL lines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그 ASCII 모드로 데이터를 받는 것이고요. RETL binary라고 하게 되면 바이너리 모드로 데이터 받는 거. 스토어는 이제 반대로 서버 측으로 전송할 때 쓰는 ASCII 모드, 바이너리 모드가 되겠고, abort는 이제 전송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파일 관련 메서드들로서 그 서버에 있는 어떤 파일에 대한 크기라든지 아니면 서버의 파일명을 여기에서 이걸로 이렇게 바꾸게 한다든지 파일을 삭제하게 하는 그런 명령어가 메서드들이 있고요. 디렉토리에서 이제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현재 그 서버의 작업 디렉토리 를 알아보는 방법, 그다음에 체인지 워킹 디렉토리에서 디렉토리 이동에 관한 명령이죠. 이제 디렉토리 만들고요. 메이크 디렉토리, 리무브 디렉토리 삭제하는 그런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시브냐 아니냐를 설정하는 그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직접 그 FTP 커맨드를 여러분이 컨트롤 채널을 통해서 포트를 통해서 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메서드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대화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FTP에서 파일을 하나 읽어내는 그런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TP 라이브러리에서 FTP 클래스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FTP 객체를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스트하고 유저 패스워드를 한꺼번에 주어서 방금 이제 접속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객체망 우선 만들어 놓고 커넥트를 이용해서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포트를 이용한다면 여기에 호스트 네임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네임도 패스워드도 이렇게 제가 임시로 패스워드를 패스워드라고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이제 로그인된 상태가 되겠죠. FTP.dir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목록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Anonymous FTP로 만약에 저거 하시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AFTP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AFTP.login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용자 저기 정보를 넣어서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요거는 Anonymous FTP로 바로 로그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이렇게 일단 FTP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커넥트를 이용해서 이제 포트를 여기다 별도로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다른 포트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파일 목록을 얻어내는 DIR 그 메서드를 보셨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FTP에 그 리스트라는 명령을 보내서 받아지는 그 데이터 포트를 통해서 받는 그 데이터를 화면에 이렇게 뿌리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원래 그 FTP 명령에 좀 충실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RETL lines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ASCII 파일을 받는 데 사용되는 그런 메서드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리스트 혹은 RETL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목록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RETL은 이제 파일을 받기 위해서 쓰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수를 하나 더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커맨드가 리스트가 되겠고요. 여기 콜백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날라오는 이 데이터가 이제 화면으로 뿌려지지 않고 그 콜백 함수,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라이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라이트 함수로가 호출이 돼서 그 파일이나 혹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이런 목록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다 디렉토리고 파일이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mbox라는 그 메일이 저장된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다운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할때 우리가 바이너리 모드로 다운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RETR 바이너리라는 메서드가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RETR 하고요. 여기에 mbox라는 파일 이름을 써주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저 mbox라는 파일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콜백 함수는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로 이것을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여기서 직접 그 파일 오브젝트에 실제로 이제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 거니까요. 파일 오브젝트 자체를 넘길 수는 없고, 그 파일 오브젝트의 라이트 메서드를 여기다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기에 이제 똑같은 이름의 mbox.mbox라는 파일을 오픈하겠다. 그리고 저장을 파일 오픈을 라이트 모드로 오픈하고 바이너리 모드로도 오픈하겠다. 이제 파일 오브젝트가 나오죠. 이 파일 오브젝트에 write라는 메서드를 여기다 바로 넘겨주시면 이쪽으로 바로 기술이 이게 출력이 화면에 안 나오고 파일로 바로 저장이 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퍼 사이즈도 뭐 조정하실 수 있지만요, 그것은 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커넥션 그 컨트롤 포트를 이용해서 그 성공적으로 잘 됐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리턴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기본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제 뭐 이러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가 있죠. 디렉토리를 예를 들어서 뭐 packages라는 디렉토리 이동하겠다. 그러면 change working 디렉토리를 쓰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동할 수가 있죠. DIR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패키지들, 그러니까 파일들을 목록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마음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연결을 이제 끊으려면 이제 ftp.quit 하게 되면 이것에 연결을 완전히 종료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ftp.close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FT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파일들을 아주 쉽게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간단히 작성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FTP 큐브라는 것을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요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그 그래픽 그 GUI 기반의 그런 그 FTP 클라이언트를 순수한 파이썬으로 만들었습니다. GUI는 이제 GTK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다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